신기적 구석의 토크쇼 신들의 지혜. 네가 받을래, 네 딸이 받을래. 이런 게 가슴 아픈 사유. 엄마가 안 하면 딸한테 가니까. 네, 맞아. 말문이 터진 거죠. 아기 목소리가 나오고 신이 오셨다고 받아야 된다고. 신벌전이라고 그런 게 이제 조금 있다 보니까 뭐 가족들의 풍파도 많고 누구 하나는 책임져야 되는 상황인 거고. 가끔 버릇 없는 녀석들이 조상을 귀신이라고 하죠. 맞아요. 네. 몇 명 있어요? 빨리 얘기 나와봐요, 지금. 모르는 게 있어요. 아, 와, 완전 빵 찼다 그래요. 대단합니다. 와, 김미.